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나섰지요. 짠! 이것도 만들었지롱. 자, 오늘은 되게 특별한 거를 구했어요. 신무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팽이님. 오늘 벌써 이미 스니픽은 봤잖아요. 자, 너무 재미있는 거. 솔직히 지금 일하다가 너무 일이 안 돼가지고, 일이 손이 안 잡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섰는데, 일어서도 잘 보이시나? 자, 이거를 먼저 보신 분. 일단, 사소 골프라고. 안녕하세요, 알리님. 잘 보이시죠? 일단, 팀 사소.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무슨, 물리학을 잘 아신다는 분들은 이렇게 물리 공식이 써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거를 이제는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거를 이제는 벗기기 전에 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되게 실력은 뭐 그저 그렇지만 재밌는 거를 찾아다니고 좀 신기한 거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지난주에 골프존 마켓을 이제는 우연히 갔는데, 이거를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5만원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틀 뒤에 가서 만원을 이렇게 이제는 내고 해서 3만원에 일단 받았는데, 인터넷에 찾았는데, 많은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는데, 일단 2001년도에서 2년도 사이 모델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벌써 한 18년쯤 됐는데, 진짜 상당히 보시면은 되게 상태도 좋은데, 그때 당시엔 되게 고가 모델이었대요. 500불 이상. 그래서, 이 샤프트도 오늘 갈고, 필드에서 오늘 상당히 쳐봤어요. 솔직히 나쁘지는 않았는데, 자, Are you ready?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이렇게 제가 제 화면에도 보이는지. 자, 마치 이 뒤에 누가 한 입을 이렇게 베어 먹은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못생겼어요, 일단. 그래서, 위에서 셋업을 해보면 약간 좀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샤프트는 그래파이트 디자인의 레귤러 샤프트, made in Japan이었는데, 우연히 뭐또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디아마나 50S가 있어서 갈아 끼웠는데, 그리고 얼마나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투어 스테이지 같은 이 크라운 안에 또 다른 색깔이 되게 붉은 와인 색깔이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있어요. 근데 딱 보시면은 이 선과 약간 비대칭하게 이렇게 베어먹은 것처럼 있는데 또 앞에는 채널 그루브가 이렇게 깊이 있고 요 뒤에도 깊이 있어요. 이렇게 채널도 있고 예, 호셀도 아주 독특하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 드라이버는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상태는 진짜 A급이고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페이스도 얼핏 봐서는 거의 고반발 틱하게 생겼는데, 솔직히 고반발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쳐봤는데. 그리고 뒤에는 MR Squared라고 써 있어요. MR2 Squared. So Mr. Squared. 이라고 써 있는데. 하여튼, 일단, 상태는 되게 좋고, 샤프트는 뭐, 최신 MR5. 그리고 아래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물리 공식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이거를 필드에 가지고 치실 용기가 있으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님. 이거를 오늘
실제로 필드에 가서 쳐봤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아주 별의별 기술이 다 들어가 있었었나 봐요. 뭐 에어플로우 지나가게 했는지, 뭐 이거는 왜 이렇게 깎아냈는지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잘못 찾았고, 뭐 헤드도 얼핏 봐서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보기에는 획기적으로 꽤 컸을 거예요. 이게 2001년도, 2년도 모델, 이게 또세 번째 모델이거든요. Dr. Sato No. 3.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얼핏 봐서는 한 400, 한 40, 50cc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는. 그런데 오늘 쳐보니까 소리는 약간 탱탱거려요. 나이키 스모 스퀘어 드라이버 소리 계열인데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고, 근데 예, 뭐 역시 한 19년 전에 기술이기 때문에 비거리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비거리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놀라웠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는 사용하고 있는 F9 드라이버 코브라에 비교하니까 거의 한 5m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 코브라가 잘 맞으면 저는 한 220에서 30m 보는데, 이것도 꽤잘 맞으면 백스핀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았고, 조금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20에서 25m는 거뜬히 나갔고, 오늘 방향성도 크게 좌우 편차는 별로 없었고, 저도 이제는 크게 세게 후려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는 샤프트는 물론 좀더 저에게 맞는 걸로 바꿔갔거든요. 50g대 S.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이 플레잉 파트너들의 멘탈을 좀 흔들어 놓는, 야, 이렇게 못생긴 걸로 과연 나갈까?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혹시 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더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좀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보를 받습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 판교 쪽에 본부 쪽에 가까이 계신 분이 이거를 나도 한번 시타하고 싶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한번 오셔서 이거를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주실 수 있으면은, 이런 드라이브도 있구나. 한번 내려오셔서 테스트해 보세요. 셋업하기에는 인정합니다. 좀 색다르고 좀 약간 어드레스에는 조금 닫혀 있는 핸즈 포워드가 좀 돼요. 그런데 좀 예쁘기도 하고요. 아까 좀 말한 대로 이 옛날에 투어 스테이지 같은 로고가 와인색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인레이 돼서 그 당시에 500불 이상 넘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되게 고가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치려면은 좀 일단 낮짝이 두꺼워야 됩니다. 우리 마인드 골프님도 어저께 딱 보더니 흉물스럽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딱이 생각대로 오늘은 이상한 채 테마입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애장품, 이거는 꽤 이제는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미 보신 분도 있고 우리 본부에 자주 오신다면은 제가 아끼는 퍼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는 이거를 호미 퍼터라고 있는 별명을 줬는데 이 퍼터도 아마도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만든 퍼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 아래를 잘 보시면은 거꾸로 돼 있나? 네. 글씨를 이제 잘볼수 있으면은 핀볼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핀볼이 있고 그 옆에 좀더 자세히 본다면은 physics 물리라는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재밌게 써 있죠. FYX YX physics. 네. 또 밴쿠버 캐나다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버지가 한 10년 전에 내가 갔을 때제또 다른 아끼는 퍼터를 뺏기고 이거를 바꿔 왔는데, 이 퍼터는 보시다시피 구리고 되게 얇아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도 가능한데 여기에 세 가지 재밌는 비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비밀을 딱 보실 수 있나요? 이게 블레이드 퍼터인데
페이스 밸런스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 말레처럼 완전 페이스 밸런스예요. 그래서 페이스 밸런스 퍼터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로 좀 스트레이트 스트로크를 사용하시는 분한테 좀 더 유리하잖아요. 주로 이런 블레이드면은 이런 토행이 있기 마련이고 약간의 아크를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에게 유리한데 이거는 완전 토행 없이 페이스 밸런스, 즉 이 호셀이 완전 가운데를 이루는 통과를 하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드레스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얇으면은 그래도 어드레스 할 때 좀 겨냥하기 어렵지 않을까. 뭐 그닥 나쁘지는 않아요. 두 번째 비밀 이건 또 뭘까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하면 힌트가 또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샤프트는 아까 전에 죄송하지만 말씀 안 드렸구나. 디아마나 5S였습니다. 50S 디아마나 블루. 딱! 전혀? 두 번째 힌트 보신 분도 없나? 옵셋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일반 퍼터 플러머 넷 등등이면은 거의 뭐 half inch 쪽인데 이거는 상당히 많아요. 거의 one inch to one and a quarter inch나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인 즉슨 잠깐 저번에 말씀드린 턴공을 다시 한번 빼자면은 이게 일반 공이면은 엄청나게 이 허슬 부분이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유리하냐? 주로 hands forward를 많이 촉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롤 퍼터를 아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투어 스트로크이라는 타입이 와가지고 이 넥 부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긴 연습 도구로 나온 퍼터가 있는데 비슷한 원리예요. 이거는 약간 돼지꼬리처럼 생겼는데 막상 내려놓고 딱 대면은 핸즈 포워드가 촉진돼 가지고 좀 눌러치기가 수월한 퍼터예요.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아, 테이블이라서 좀 안 보이는구나. 하여튼 핸즈 포워드가 매우 촉진한 퍼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이 또 있어요. 아, 그리고 그립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카리 카메론 일반 도끼 그립. 이건 비밀이 아니고요. 근데 또 세 번째 비밀은 자세히 보시면은 샤프트에 있어요. 잘 보이나요? 바로 요 부분 쭉 올라가 보면은 얇아지죠. 이 회사는 이 샤프트를 거꾸로 꼈어요. 여기가 얇고 내려갈수록 두꺼워지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무게추가 여기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가 말렛 퍼터처럼 묵직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페이스 밸런스가 가능한 것 같아요. 말렛 퍼터처럼 완전 블레이드처럼 생겼지만 그래서 블레이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짜 클래식 볼사이 타임리스트 블레이드 우리 마인드 골프님도 완전 그 클래식 볼사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말레처럼 안정적인 숏 퍼팅이나 이런 거를 눈에는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묵직해요. 이게 실제로 스트로크 하다 보면은 되게 가볍고 이게 낭창거리지 않을까? 스트로크가 스테디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말렛 퍼트처럼 되게 묵직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신기한 퍼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퍼터 이름은 핀볼, 그 옛날에 이제 오락 게임처럼 그 패들 공을 쳐내는 패들처럼이어서 핀볼. 안타깝게도 네, 밴쿠버 캐나다 피직스 컴퍼니는 이 특허 출원 중이라고도 써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인터넷에 이것도 여러 번 찾아봤지만 그 이후로는 없고 이 퍼터를 팔으라는 사람도 되게 많았지만 타구며 되게 청명해요. 아, 소리가 진짜 들릴지 모르지만 탱 소리는 나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핑처럼 탱 소리는 안 나고요. 여기는 사운드 슬러시 깎여 있는 게 아니지만 소리는 뭐 청명하지만 또 핑처럼 청명하지는 않고요. 뭐 그렇게 또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거를 또 좋아하냐? 글쎄요. 제가 절대 고수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써서 가끔 가다가 파팟이나 머리팟을 넣으면은 상대방의 멘탈을 흔들어 놓는 아주 좋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괴상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별것을 다 안에 저장시 이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이 돼지꼬리 호미 퍼터. 그리고 가끔 또 뒤로도 왼쪽으로도 톡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애정하는 소장하는 아끼는 퍼터 중에 하나고 이것도 역시 절대 판매용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본배에 오시면 여기서 불려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빌려드리지 않을 거니까 이거는 묻지도 마십시오. 그쵸? 이거는 핵커버가 찾기도 없어서 이건 되게 애매하지만 이게 넘버 2 오늘의 보여드릴 퍼터입니다. 아까 전에 근데 이거는 진짜 꽤 괜찮았어요. 귀걸이도 나쁘지도 않았고. 자, 세 번째. 이거는 오늘 우리 친구분과 오늘 처음 가지고 나가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븐롤 올해 모델 2.2 마이골스파에서 이제는 작년에 1등한 퍼터의 새로운 플러머넷 모델인데요. 좀 다르다면 이제는 스타빌리티 샤프트 좀 고가이긴 하지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투자한 거고요. 좀 다른 거라면은 제가 여기에 갈슨 그립을 꼈어요. 그죠? 이븐 롤. 이 갈슨 그립을 아신 분들은 있다면은 갈슨 그립은 저도 얼마 전에 재발견했는데 특별한 게 아니라 갓슨 그립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두께는 일반 슈퍼 스트로크만큼 생겼는데 특이한 점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리치가 가운데 쭉 있는데 나머지는 다 동글동글한데 요 가운데만 이렇게 딱 피르맨처럼 올라와 있죠. 근데 이게 바로 똑바로 퍼팅할 때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제는 저도 옛날에는 퍼팅 배울 때는 엄지손가락을 똑바로 이렇게 내리라고 감싸고 배웠는데 손목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최근에 나온 슈퍼 스트로크 그립 등등은 뚱뚱해져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손목을 덜 움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나머지가 동그랗고 가운데가 솟아올라 있기 때문에 양쪽의 엄지를 이렇게 서로 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팔꿈치가 탁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퍼팅 스트로크를 자동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숏 팟에도 꽤 좋고 어느 정도 연습하면 이제는 뭐 미드 중간 길이 팟 롱 팟은 좀 연습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신 분들은 되게 어색했는데 헨릭 스텐슨이 몇 년 전에 아주 핫하게 플레이할 때 그때 좀 떴고 잠깐 잊혀졌는데 제가 이거를 왜 갑자기 찾게 됐냐면은 뭐 원래 일반 길이 한 9인치 잘 썼는데 아시는 분이 이 15인치짜리를 가져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더 긴 것도 있었다. 단숨에 뺐습니다. 이유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는 프린지에서 칩샷 좀 볼품은 떨어지지만 이렇게 하키 그립으로 이렇게 잡고 56도나 이렇게 쓸어 쳐가지고 거리를 맞추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테니스처럼 두 눈으로 보면은 거리를 잘 맞춰요. 그런데 제주도 온 할 때 있잖아요. 진짜 막 15m, 20m 땅콩 그린 이런데
그리고 오늘 젠스필드 치러 갔는데 아, 지난주에 KPGA 매치플레이가 있다고 해서 아, 컨디션 좋겠다 달려갔는데 웬일이냐 그린이 너무 느렸어요. 뭐 2.3? 그리고 새벽을 갔는데 안개도 끼고 모래를 엄청 뿌려놨고 솔직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느렸는데 이제는 당연히 10m 팟도 거의 막 15m처럼 때렸는데도 거의 안 갔는데 그 거리를 조절을 이제는 하키 그립으로 스플릿해서 거의 이제는 밀어치듯이 딱 치니까 너무 거리가 잘 맞는 거죠. 근데 샤프트에 손대면 이제는 벌타라고 누가 하는데 이 규칙은 제가 찾아봐야겠지만 그립이 기니까 이제는 이렇게 잡은 거죠. 마지막 홀에 버디를 장식했어요. 그리고 긴 팟도 거의 들어가다시피 거리가 이제는 잘 맞는 게 아, 저한테는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런 못생긴 퍼터, 이런 미친 드라이버 쓸 용기가 있으면 까짓 거 이런 퍼터로 이런 하키 그립으로 더 볼품 빠지는 스코어를 위해서 낼 수 있다면은 뭐 충분히 낯짝이 두꺼운 저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스코어를 중시할 수 있다면은 그런 거를 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싶다면은 가끔 저의 유튜브나 저희 올댓 골프에 한 번씩 들려 주셔서 미친 골프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안 된다. 나는 무조건 폼이 최고다. 폼생폼사 다오다시 최고. 아, 이 폼도 이뻐야 되고 스코어도 좋아야 된다. 그러면 곧 초대할 마인드 골프님의 네, 멋진 철학과 폼과 스코어를 중시하시면 됩니다. 저는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런 기술, 이런 잡스러운 물건, 생존 본능, 헝그리 골프의 정신으로 아, 돈을 사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는 골프 스코어가 아니라 솔직히 이거는 뭐 외국에서 골프를 치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아이템인데 아직까지도 가끔 골퍼들이 이제는 이걸 보면 되게 신기해해요. 근데 이거는 미국 골퍼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이것 또한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거는 뭐 인기 때문에 들고 다닙니다. 근데 솔직히 국내 사정에서는 이미 다 아시죠? 일단 핸디캡이 한 15 미만 그리고 어느 정도 빠른 플레이가 가능하시다면만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또 사정이 있고 패스트 플레이 어느 정도 페이스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ball retriever 말 그대로 공을 줍는 거여서 해저드에 이제는 빠지는데 뭐 그냥 그렇다고 시간이 뭐 세월아 내월아 계속 공을 줍고 있는데 일단 손맛은 일단 골프와 낚시잖아요. 그렇죠? 그 멋진 뭐 7번의 쩍 손맛 저는 150m밖에 안 가지만 핀 옆에 딱 붙는 거와 그 월척을 낚는 그 손맛이 최고라는데 그거를 딱 합하면은 골프 낚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타일러스 프로비1이 불과 2m 딱 눈앞에 보인다. 근데 누가 봐도 2019년 모델이다. 반짝반짝 막 하얗게 5,000원이 빛난다. 이거는 이제 5m 될 거는. 그래서 공을 픽업해서 가지고 오면은 세이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젖어 있다는 게 오늘도 제가 몇 개의 공을 구하고 못생긴 애들은 방생하고 돈도 아끼고 같이 치는 여성 골퍼들이 있다면은 임신도 쓰고 캐디들은 와 신기해 제가 좀 느리고 있다면 이제 핀잔도 받고 근데 이거 하나 있으면 솔직히 예 너무 오래 물에 있었다면은 안 되지만 일단 너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아 나는 무조건 타이틀리스트 꺼낼 때마다 물에 들어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위험하잖아요. 괜히 또 목숨 5,000원짜리 공 때문에 목숨 걸려고 이렇게 엣지에서 이렇게 건지다가 이렇게 또 불상사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또 전복돼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 이렇게 하는데 무리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진짜 그냥
재미로 너무 아깝게 진짜 바로 눈앞에 있는데 시간은 있고 이거는 지마켓에 골프공 리트리버 뭐 골프공 낚싯대 하면 다 나옵니다. 뭐 3-4만원대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한 3m에서 4m짜리가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아까 지금 말했듯이 실력이 최소한 핸디캡 14, 15 미만이면은 권해드립니다. 너무 느려지면은 캐디님이 당신의 공을 그냥 집어서 아예 해저드로 던지기 때문에 스피드 플레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아끼는 퍼터와 최근에 찾은 신박한 드라이버, 근데 18, 9년 된 기술치고는 상당히 괜찮았던 재발견, 새로 태어난 퍼터. 오늘 퍼팅 진짜 잘했어요. 오늘도 또 70대로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공 또는 골프 낚시 손맛, 지각, 선심, 그리고 멋쟁이, 그리고 좀 약간 좀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의 히어로처럼 보일 수 있는 물건, 이 네 개를 잠깐 소개해 드렸어요.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은 솔직히 글이 좀 잘 안 쓰여져서 시간을 좀 때우기 위해서 농땡이도 좀 키울 겸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혹시 모르시면은 저희가 올댁 골프 마켓에서 카페에서 열었어요. 올댁 골프 마켓이라는 거를 이제는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열었는데, 오늘은 오픈 기념으로 오늘 9시에서 11시까지 브라마 퍼터 이번에 테스트에 사용된 새 자료를 경매를 하고 있어요. 전 저렴하게 큰 건 아니지만 혹시 그걸 참여하고 싶다면은 가입하셔서 그 저렴하게 비딩 경매로 하니까 그걸 참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다양한 그런 이벤트를 할 것이니까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컨텐츠 콜라보로 시리어스 진짜 최고의 선수를 갈망하는 골퍼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골프 선수, 진짜 아마추어의 고수, 최고 고수 한 분이라는 마인드 골프님도 초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인터랙트 할 수 있는 라이브 톡쇼죠. 방청객도 초대하고 앞으로 스튜디오 분위기 등등 꾸려나가서 골프 톡쇼, 디스커션, 뭐 필드에서도 이제는 좀 디스커션도 해보고 가방 털기도 계속 진행할 거고, 이렇게 앞으로도 좀 다양한 컨텐츠가 좀 꾸려나갈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궁금한 것들, 뭐 장비에 대해서 이런 궁금한 점이 있다, 뭐 언제든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모르는 장비가 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희도 모르는 게 아직 많을 테니까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오늘 필드에서 처음 만난 피부과 의사님, 혹시 이거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은 네, 무조건 비싼 장비가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초보 처음 사는 장비라면은 저희의 글들을 꼭 읽어보시고 주변에 꼭 먼저 물어보시고, 첫 세트는 그렇게 비싼 게 필요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레슨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자기 스윙이 좀 완성한 다음에 충분히 나중에 좋은 세트를 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런 노트에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 맞추시고 가능한 또 내일 비슷한 시간대 7시에서 한 8시, 9시 사이에 다시 좀 더 재미있는 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우셨으면 합니다. 방청객을 봤죠. 저희가 솔직히 앞으로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사람들이 와줬으면 해요. 저나 우리 마인드 골프님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 특수부대님들, 우리의 지나가는 분들 미리 예약받고 주제도 미리 며칠 전에 우리는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아니면 사전 서베이도 우리가 보내드릴 예정이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와서 그냥 토론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인스타 라이브를 틀어놓고,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를 처음에 틀어놓고, 장소가 커지면은 뭐 미리 예약 선착순으로 받던, 뭐 더 좋으면 진짜 더 큰 곳을 어떻게 예약해서 빌리던,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테니 대한민국의 이 골프 장비에 대한 진짜 눈탱이 맞지 않는 소비 문화도 만들어보고 소비자로서도 어떻게 나한테 맞는 그리고 무조건 장비로 커버할 건가 아니면 내 실력을 좀 더 늘릴 건가 아니면 이 둘 다를 채우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그때 또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많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저의 한국말도 계속 늘어가고 여러분들의 질타도 이제 조금씩 줄어갈 것이고 저의 센스 휴머도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저도 계속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받으면 이제는 여기 저 살도 계속 많이 빠지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108kg에 거부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사랑의 슬픔도 알았고요. 그렇죠.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이렇게 좀 헬쭉해졌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으면 소개시켜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골프에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저리 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헝그리 골프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기부 문화가 아주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마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셔츠 컬러 멋지상. 옷도 필요합니다. 자꾸 똑같은 옷을 보기 싫어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안 폴터를 싫어하더라고요. 저 이안 폴터 컬렉션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은 진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Good night! 밤새 또 글을 써야겠습니다. 혹시 본부에 11시까지 놀러 오실 분은 커피를 꼭 사주십시오. 오늘은 이만 끊겠습니다. 진짜 갑니다. Good night!